민선 7기가 출범한 지 곧 1년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의 도시성장 공약 살펴봅니다. 서울 지하철 개양 연결 등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박형우 청장의 공약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부천 옥길동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부모들은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인천시민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난 1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장덕천 부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성장 부문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년 동안 집중해온 분야 중 하나는 도시성장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 등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민선 6기 때부터 준비되어 온 사업인데 7기 들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복합관과 EBS 교육체험시설 등 방송과 영화, 만화 콘텐츠를 담겠다는 구상인데 호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5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한 종합운동장 주변 49만 제곱미터 부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10%. 2024년까지 스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지식산업단지와 주거지, 도시농업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일부 계획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부지 안에 도로망을 신설하고 공원을 분산 배치하는 새로운 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규모 상위권을 차지했던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이 계획은 최근 국토부가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며 산업단지와 주거가 함께 들어서는 자족도시 개발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시의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산업, 문화, 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스마트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제야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먼 상황. 아직 설계도 확정되지 않아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장덕천 시장이 새롭게 그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또 포함되면서 시민들이 1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입장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이런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부천시는 지난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별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리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 사업 하나하나마다 요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일정이나 예산 계획들이 잘 돼 있는지 또 이것들이 임기 내에 끝날 건지 임기 후까지 갈 건지를 잘 표시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부천시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은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던진 가운데 임기 초에 시민 의견을 듣고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민선 7기의 도시성장 관련 계획이 시민들의 호응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 계양구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 가운데 오늘은 가장 굵직한 규모의 공약부터 짚어볼 텐데요. 바로 3조 원 이상 투입되는 서울 지하철의 계양 연결과 계양 스마트 산단 건립입니다. 민선 7기 1년,
삼선의 박형우 구청장이 구민에게 한 약속은 어디까지 지켜졌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평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계양구는 중간 등급에 머물며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계양 작전역과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54개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요 철도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울 2호선을 인천으로 연결해 작전역을 거쳐 서구 청라까지 있는 계획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오는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착공한다고 해도 개통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사실상 민선 7기 내에 추진될 수 없는 공약인 겁니다. 3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협조 없이는 되지를 않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0억 원이 투입되는 계양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강화를 제외한 인천 지역 9개 지자체 600여 개 공약 가운데 8번째로 큰 재정 규모. 당초 서운산단 2단계로 알려졌던 이 공약은 스마트 산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달 국토부 입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계양구 병방동 일대 24만여 제곱미터. 계양구는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신청을 9월 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한 초쯤에 관리 계획하고 이제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받아서 3월 정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보다는 먼저 추진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순항 중인 계양 스마트 산업단지. 공약대로 추진이 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 서운산단과 함께 인천의 대규모 산업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천시 옥길동의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향후 진학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원 25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곳 부천시 옥길동은 초등학교 교실 증설을 거듭할 만큼 아이들 수가 많은 곳인데요. 그 아이들 수만 초등학교 4개의 규모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학교는 이곳 옥길중학교 한 곳뿐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학년 10반, 2학년 10반, 3학년 10반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차후에 지금 버들초에서는 10반, 산들초는 13반이 있다 보니 차후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에는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옥길중학교의 학급수는 24개. 수용 가능한 정원이 30학급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년 뒤인 2024년에는 학급수가 50학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은 인근 개수범박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옥길동의 학생들을 신설되는 중학교로 분산시키면 교실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년 3월 하려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몇 개 학급으로 건립한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그거는 좀 아직 곤란합니다. 저희가 뭐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설되는 학교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옥길동 학부모들은 신설 중학교가 개수 범박지구 아이들을 포함해 20학급 이상의 옥길동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옥길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옥길동과 가장 가까운 범박고와 시온고 등 3개 학교는 버스로 약 30분 거리. 하지만 범박고와 시온고도 거의 정원을 채운 상황이라 옥길동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에도 진학을 하지 못한다면 옥길동 학생들은 왕복 2시간가량을 통학해야 합니다. 범박동과 소사동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옥길동 아이들의 그 유입으로 인해서 좀 경쟁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들이 1순위에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길 원하지만
혹시 순위에서 밀려나서 그 원치 않는 저쪽 중상동 지역까지 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근 1시간 이상 가량을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LH는 옥길 지구를 조성할 당시 고등학교 부지 한 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신설을 불허했습니다. 지역 내 학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 교육청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키를 쥐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통학 시간이 짧은 고등학교로 배정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인천 시민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탑승자는 미추홀 구민 4명, 계양 구민 1명이며 인천시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인천시는 실시간으로 현장 구조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가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현지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이르면 연말쯤 약 20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도 5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9월에 200원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준공연계를 함께 시행하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천시 교통국은 기자설명회를 열어 빠르면 연말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느 시민이든 내가 버스를 한번 타면 시에서 지금 600원 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600원을 더 올려야 또이가 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200원 올려라 그랬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내외가 되겠지 뭐. 요금은 지선 버스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녹색의 지선 버스는 950원을 내는 반면 파란색 간선 버스는 1,250원을 냅니다. 또 같은 파란색이라도 영종도를 오가는 버스는 민자도로 요금이 포함돼 1,650원을 내야 합니다. 모두 준공연계를 적용하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요금이 다른 상황. 이는 버스기사 처우와 직결됩니다. 지선버스기사의 평균 월급은 291만 원. 하지만 간선버스기사는 약 50만 원이 많은 341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버스요금 인상에 맞춰 바로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선버스 요금 인상폭을 높여 향후엔 같은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950원짜리 그 버스 요금은 많이 올라갈 거고 1,250원짜리는 조금 낮게 올라가서 이번에는 못 맞추지만 다음 뭐 2, 3년 후에 다음 인상이 될 때는 인천 시내 버스는 전부 통일을 시킨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M버스 5개 노선도 신설합니다. 청라와 영종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을 각각 한 개씩 신설하고 송도에서 여의도와 강남을 잇는 3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정부가 M버스도 준공연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M버스는 1년 안에 준공연계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 노선들이 공고가 나가면 이제는 업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거다. 지금 송도나 청라나 뭐 영종 이런 데서 지금 서울로 들어가는 이 노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앞서 지난 4월 송도에서 잠실과 여의도를 운행하는 두 개 노선이 적자 누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가 준공연계에 포함되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율도 12.5%에 달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새로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노인 인구는 37만 명으로 인천 총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20년이 되면 인천 역시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 가치가유를 시행합니다. 이분들의 경륜을 잘 살리는 것도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 일자리도 경륜을 살리고 좀 소득도 높여드리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인천형 노인적합 일자리 가치가유는 일자리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천 도시공사의 임대 사업과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이번 정책은 복지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대식을 가진 70명의 실버 사원들은 올 11월까지 6개월간 월 86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은 집 수리 등 안전관리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가사 돌봄 서비스, 초중등 자녀 학습지도 교육관리, 임차인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실버 사원 동료분들과 함께 단합하고 힘내서 즐겁게 올 한 해 사업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치가유 제1기 실버 사원들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전년 대비 7,700개가 증가한 35,500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로당 행복지도사와 학교 방문출입 관리원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한여름 폭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더 취약한 홀몸 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홀로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에도 의지할 거라곤 선풍기 한 대. 관절염 탓에 무더위 쉼터가 있는 노인정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도가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덕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올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홀몸 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도내 홀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 대상. 습기 제거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벽걸이형 에어컨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절기 3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씩 총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합니다. 에어컨만 설치하게 되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틀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전기료까지 같이 제공하도록. 이번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얼마 전 처음으로 지급됐는데요. 경기도가 이 청년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자 청춘 크리에이터라는 홍보 서포터즈를 꾸렸습니다. 발대식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자리해 제도에 대한 궁금증 등을 허심탄회하게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역 앞에 차려진 야외 무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문구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인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100여 명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알리는 홍보 서포터즈입니다. 일명 청춘 크리에이터.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알려서 친구들이 혜택을 받고 취업 준비나 다른 생활에서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1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골목도 살고 지역도 살고 또 자영업자들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고 해서 한 번은 반드시 받는 돈으로 동네 골목에 써라라는 취지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아웃사이더와 볼빨간 사춘기가 출연해 여름밤 청춘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김포시와 부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부천시는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등 유관기관 1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포대학교와 부천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 김포통진고와 부천공업고를 포함한 6개 특성화 고등학교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김포 부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30일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5일 동안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제1회 계양 구청 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이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와 대학부, 고등부 등 선수단 41개팀 169명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70m 리커브 종목에서 실력을 거둡니다. 대회의 우승자를 가리는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대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최초의 전국규모 양궁대회라며 계양구의 주력 종목이기도 한 양궁을 통해 앞으로 대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이 30일 신규 셔틀버스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시승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복지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구입한 셔틀버스는 25인승으로 복지관 이용객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독거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역 케이블 방송과 아파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CJ헬로 부천 김포방송은 김포 통진읍과 양촌읍에 위치한 영구 임대 아파트 두 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이른바 청춘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에어컨 필터나 세탁기 내부를 청소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포소방서가 다음 달 21일까지 역사대에서 사고 대응 훈련을 펼칩니다. 특히 화재 상황을 가정해 승강장 피난구역과 직통 피난계단을 이용한 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합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김포 도시철도는 전 구간이 지하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훈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과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희망 상권 프로젝트 등 세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 7기 4년간 300여 개의 골목 상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상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골목 상권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면서 오전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지난주와 같은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강원도 춘천은 14도, 전북 남원 15도, 부산 해운대 17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충북 청주 25도, 전남 순천 24도, 경남 창원 24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 하늘에 구름이 끼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 초까지도 비 예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크게 덥지 않겠고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주말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